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수. 네, 노빈의 전국 노래교실을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노래교실 회원 여러분, 그리고 노래교실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 노래강사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복과 웃음을 주는 남자 울트라 MC 노빈 인사드리겠습니다. 와우. 네, 여러분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노빈의 전국 노래교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풍요로운 도시를 찾아왔습니다. 경기도 하고도 오산시를 찾아왔는데요, 오산시 주민들, 오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는 대한민국의 유일하게 100년 이상이 된 시장으로서 오색시장에 찾아왔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우수시장으로 선정이 돼서 대통령상까지 받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곳은 최서희의 살리고 살리고 노래교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노민의 진행으로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가수들과 함께 지내보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백구두, 백바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백구빠지라고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백구두 신고 다니는데요. 아,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김은찬 가수로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김우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배꼽 바지 빼꾸도 좀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중년들을 위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어렸을 때 배꼽 바지 입고 빼꾸도 신고 막 건들거리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먹고 하다 보니까 뭐 맨날 만나면 어디가 아프고 뭐 마누라가 어쩌니 저쩌니 그런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힘을 내자는 의미에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여보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보라는 노래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 또 물러가겠습니다. 김우찬입니다. 재밌게 신나게 여보 하지 말아요. 당신 곁에 나 있잖아요. 여보 울지 말아요. 감사합니다. 김우찬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국 노래계실 오늘 오산시 오색시장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서희의 살리고 살리고 노래계실도 함께하고 있고요. 또 많은 시장에 볼거리 구경거리 하러 오셨고 또 맛있는 거 사러 드시러 오셨고 또 뭔가에 필요한 거 의식주에 필요한 거 사러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다 가다 이렇게 들려주셔서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전국 노래계실은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요즘엔 노래계실의 열풍입니다. 대한민국의 방방 곳곳에 노래계실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오색시장을 찾아왔는데요. 어때요 시민 여러분 즐겁고 행복하신가요?
자, 즐겁고 행복하시다고 생각하신다. 함성과 박수 한번 주세요. 울트라 MC 노민의 친구로 계속해서 다음 가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의 마을이라는 노래로 지금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가수입니다. 여자 가수인데요. 이름도 예뻐요. 정하나. 정하나 가수를 박수로 모십니다.
네, 참 좋은 날입니다. 그렇지요? 예, 음악이 항상 있는 곳에는 사랑이 넘치고요. 또 춤이 있는 곳에는 생기가 돋잖아요. 아, 정말 함께 박수 쳐주고 춤춰주시는 저 누님이 계셔서 오산시가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좋은 화장품을 써야 돼요. 화진 화장품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예. 아, 여러분 즐겁지요? 네, 좋습니다. 참 좋은 날, 정말 멋진 가수왕이 아니라 강수왕 가수를 한 분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좋은 날만 가지고 살아가는 중년 신사,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강수왕 가수입니다. 출근하는 시간 되십시오. 자, 늦기 전에 당신에게 심현주 가수입니다.
재촉하네. 고마워요, 사랑해요. 당신 사랑 보답할게요. 짧은 인생 방황하며 인생을 살아왔었다. 당신 마음 몰라주고 당신 사랑 외면했었다. 청춘아 남의 미소만 바라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노민이처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웃는 사람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웃는 얼굴은 반드시 복이 오게 돼 있고요. 또 건강을 지켜준답니다. 많이 웃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자, 노민의 전국 노래교실. 요즘에 전국 노래교실의 인기 차트 1위 곡입니다. 얼마나 열풍이 있으면 노래교실에서 차트 1등 곡이에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꽁당 보리밥. 신일국 가수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멀리 아련하게 기적 소리 울리네. 장에 가신 우리 어머니 산울이 고비고비 돌아 힘겨운 발길 가라 우리 어머니. 땅을 성전해봤고 거칠어진 손으로 파공잎을 집히시네. 멀망태진 내 동생도 침을 삼키네. 우르마의 공간 오리밭
저 멀리 아련하게 기적 소리 울리네. 장례 가신 우리 어머니 사늘이 구비구비 돌아 힘겨운 발길 아아 우리 어머니 이마에 맺힌 땀을 손전에 닿고 거칠어진 손으로 아궁이불 지피시네. 골망대진 내 동생도 침을 삼키네. 울음마의 공간 오리밭 울음마의 그 모습이 보고 싶구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일국입니다. 네. 지금 날씨가 좀 선선해졌죠? 제가 여기에 2시에 도착했어요. 그때는 가만히 서가 있어도 땀이 줄줄 나더라고요. 지금 노래 불러도 땀이 안 나네, 그죠? 선선해졌죠? 아무쪼록 정말 더우신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어서 신곡 다시 태어나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야하. 갈색 머리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여인을 만난 건 행운이었어. 운명 믿으시나요? 눈동자 믿었던가? 오케이, 여기까지야. 이 노래 주인공이 왔어요. 전국노래교실에 오랜만에 조기철 가수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운명 같은 여인의 주인공이죠. 뜨거운 박수로 조규철 가수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갈색 머리가 너무나 잘 여전하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저는 그 운명 같은 여인이 제 18번이었었어요. 아유, 그래서 예전에 감사합니다.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또 신곡도 나오셨잖아요. 예, 예. 예, 예. 오늘 멋처럼 오산에 찾아왔는데요. 전국노래교실에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노래교실에 초대해서 네. 정말 네네. 감사드리고요. 오색이네요. 정말 빨강, 노랑, 파랑. 예, 다양하게 예, 입었습니다. 예. 옷들도 예, 너무 아름다우세요. 예. 예, 오색 시장에서 함께하는 예. 전국 노래교실. 자, 우리 운명 같은 여인의 주인공 조기철 가수가 오늘
마지막 무대를 또 장식할 건데요. 이번엔 또 어떤 노래로 인사를 드릴까요? 요즘 끝까지라는 노래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끝까지. 예, 사랑하는 사람을 네네. 끝까지 이렇게 안고 가는 그런. 모처럼 우리 노래교실에 찾아왔는데요. 네. 예, 보니까 뭐 조기철 가수도 심사도 많이 보러 다니시더라고요. 노래자랑 보니까. 아 예. 에티켓 탁, 한 말씀 짧게 한번 해주세요. 노래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뭐 기분에 따라 노래가 네. 잘 되고 못 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빠른 노래 하니까 빠른 네. 노래는 좀 경쾌한 마음을 갖고 네. 이렇게 짧게 끊어서 하면 더 짧게 끊어서 예, 리듬감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리듬감 있게. 예. 아 정말 좋은 팁을 알려주셨습니다. 전국 노래교실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조기철 가수님의 노래 계속해서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당신이 내 옆에 숨 쉬고 있어.